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안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분께서 시장 지배력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 제노콜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높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휴니드. 제노코와 휴니드를 대안주로 하나씩 두 분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주셨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이 휴니드부터 좀 볼까요? 네, 낯설진 않은 회사 같습니다. 네네. 근데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강점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산 쪽의 소프트웨어인데 HCTRS 오늘 왜 이러죠? 네, 영어가 뭔가요? 예, 영어가 남발합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전술 통신용 무전기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지휘 통제 체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TICN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이쪽에서 강점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기술력이 좀 있어야 이를 격차를 벌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차 양산 사업까지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규모가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먹거리는 찾아가는데 그중에서 해외 사업 쪽에서 항공전자 전기 장비 관련 쪽도 같이 추가를 시키는데 이 항공 분야가 뭐 어떤 분야라고 하게 되면 이 소형 무장 제헬기입니다. 민수헬기 사업이고요. 네. 군수 네. 쪽이 아니라 민수헬기 네. 사업이라든가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 한때 추진했다가 잠깐 보류됐다가 다시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쪽과 함께 또 사단 정찰용 UAV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즉 무인 항공기 보통 영화에서 보게 되면 드론처럼 이렇게 떠서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고 네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미군 병사들은 이제 파일럿이 없이 혼자 이걸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낸 게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미노티컬 시스템즈. 네. 네. 뭐라고요? 네. 네. GASI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네. 혹시 리퍼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그 큰 무인 항공기가 직접 가서 뭐 중동 같은 데 가서 폭격하고 오는 네. 영상들 영화에서도 좀 보셨고요. 네. 이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다 납품을 합니다. 이 항공전자 시스템을 납품을 하게 되면 아마 성과가 계속 또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작년 매출액이 13% 늘었고 영업이익이 20% 늘어서 133억 대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2018년도 이후부터 최대 규모인데 네. 시총이 1200억입니다. 방산업체치곤 안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이런 꾸준한 실적의 개선세가 오히려 앞으로 주가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마진도 좋겠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잘 받쳐주고 있고 가격도 지금 저렴하다라는 의견으로 휴니드를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사차장님께서는 제노콜을 주셨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하시면서 어떤 네. 실적 부분의 불안정성 그리고 어떤 부채 비율 같은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대안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일단 제노코 뭐 재무제표 열어보시면은 굉장히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 2020년에 340억, 21년도에 450억을 냈고요. 올해에는 55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가 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부채 비율이 100%대로 떨어지고 유보율이 725%로 증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좀 대안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노코는 우주 개발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강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 우주 산업 쪽하고 이제 군 전술 정보 통신 사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 무장헬기라든가 아까 말씀해주셨죠. 뭐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이런 쪽들로 참여한 레퍼런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신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공우주청 설립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또 디테일하게 나올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강소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6월 달에는 또 이슈가 하나 있죠.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좀 단기적인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직도 성공 여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또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다라고 생각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019년도부터 아까 매출 점진적으로 증가한 모습들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1%대로 안정적으로 또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주다 이러면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분야인 것 같은데 재무제표상으로도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테마성이 약간은 붙을 수 있는 종목들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에도 연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점검 장비나 방산 핵심 부품은 매출이 소폭 하락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투자가 워낙에 글로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화가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빅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위성 탑재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대한민국 독자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강소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X밴드 트랜스미터라고 그냥 송신기 편하게 송신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에서 720Mbps의 속도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이 바로 이 제노코라는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진 핵심 부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또 거기다가 위성 지상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우주라는 빅트렌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실적 정말로 꾸준히 잘 내면서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노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주 개발 분야에서 견실한 강소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노코부터 가격 전략 사 차장님이 주셔야 되겠는데 네. 뭐 어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약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29,000원 부근에서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4만 원 잡고 손절은 지금 시장 상황이 약간 좀 핑퐁 장세이기 때문에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일단 25,500원 종가상으로 이탈하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노코의 가격 전략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휴니드도 볼까요? 휴니드도 어제에 이어서 꿈틀꿈틀합니다. 네, 꿈틀거려야죠. 그래서 지금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추세 맞춰가면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저항선 쪽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데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있고요. 오늘 아니래도 네, 너무 우리 호수앵커님은 마음이 급하신데 네. 예, 주식 투자는 천천히. 네, 그래서 9,300원대 전후로 해서 조정 들어오게 되면은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여기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게 되면 1차로 한 11,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500원대로 단기 추세가 깨지는 쪽을 손절가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안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 제노코와 휴니드 두 기업 모두 우주항공 관련 사업 분야에서 견실한 실적을 내고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우주항공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휴니드와 제노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받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